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재 15만 2천 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 4천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 요금 할인액도 현재에서 2배 인상된 1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8일까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합니다. 지난 2009년 서울시는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복지를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약 18,0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또는 임차 가구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자가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침수 예방 안전 및 환기 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 원 지급하던 지원 금액도 올해부터 18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가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늘려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의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고용을 도입한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 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 심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 전략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과제별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수정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내용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시의 적절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외 저학력 성인에게 문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성인 문외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문자를 읽거나 쓰고 셈하는 능력을 포함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문해교육을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해교육은 주로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최근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한 음식 주문과 은행 계좌 이체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디지털 문외교육 거점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관련 학습자료와 온라인 강의도 보급합니다. 아울러 비문외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문외교육도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이나 야학 등의 운영비 지원과 강사가 직접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는 문외교실도 지원합니다.